이거는 그 뭐냐 길드에서 몇 등이지? 근데 내가 우리 길드에서 13등이야? 아닌가? 그냥 번호표인가 이거? 아 메달 순이에요? 내가 13등이라고? 기다려봐 이건 충격과 공포다. 난 메달 순위 2위인데? 난 메달 순위 2위인데 뭔 소리지? 왜 내가 13등이지? 아닌 것 같은데? 난 메달 순위 2위야. 근데 나 13등대 있어 저기. 전체적인 그냥 순서인가? 어 그냥 매칭 순서인 것 같은데? 어 니는 누구하고 싸우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나는 13등 중국 야거든요? 발전 순위에요? 아 그래? 발전 순위라고? 나 2등인데? 아 그니까 아 내가 방어를 안 올렸기 때문에 발전 순위가 낮게 나왔구나. 와 훌륭한데? 야 내가 지금 야하고 싸워야 돼. 개몽 따위하고 장난하나 포격기로 밀어버릴 수 있겠구만. 아 랩이에요? 아 발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이게 레벨? 아 이게 발전순이구나. 그니까 아 저번에 제가 스나이퍼님 그랬잖아요. 이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거를 합쳐갖고 매칭이 잡힌다고. 어 그거 공격하고 방어 포인트를 합친 순인 것 같은데? 내가 13등이네? 방어순위가 개판이니까? 훌륭한데? 어 저는 모르겠어. 이건 뭐 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저길 불바다로 만들 자신이 있어. 우리는 우리가 방어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적군을 불바다로 만드는 건 자신이 있다. 적군 보니까 적군하고 우리하고 방어는 비슷해요. 공격이 문제지 이제. 여기 보면은 적군 1등을 보여드릴게요. 산업시대거든요. 산업시대 적군 2명인가 3명 있어. 그러니까 공격하고 방어를 합친 순위라고 합니다. 어 공격하고 방어를 합친 순위. 방어가 비중이 높다고 하네? 야, 이게 적군 1등이야. 이걸 이제 우리 스나이퍼님이 고생을 해주셔야 돼. 화이팅! 스나이퍼님은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스나이퍼 doing.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건 진짜 이건 스나이퍼님밖에 못 쳐 이건. 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시오. 그럼 내가 그냥 내가 14번 쳐줄까? 아까 14번 못 친다고 하지 않았나? 힘들 것 같다고 하던데? 누가 14번인데? 점마? 점마 힘들 것 같다고? 보자 봅시다. 아, 봐봐 밑에 이거 보면 좋아요. 그 동영상 만들어진 것도 없어 좋습니다. 아 이거 그냥 내가 칠게요 이거. 어, 13번 쳐요. 내가 14번 칠게. 간단하구만. 적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구만. 아무것도 없네. 밥이구만. 여기에 포탑이 없어. 그냥 폭격기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 여기 없어져. 그때 우리는 여기 병사 소환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되고 바로 여기 밀리면은 타운센터 날리면은 어, 빠른 승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여기는 뭐 별거 없네. 그때 할 동안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서 폭격기 계속 퍼보면은 14번 또 뭐 그냥 밥이구만. 자원이요. 자원 안 지켜도 된대. 별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 안 지켜도 돼. 자원 안 털린대. 자원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별만 조심하면 돼. 어, 별만 지키면 됩니다. 어디 봉팔? 우리 봉팔이 어디였어? 봉팔아 아직 배신 안 바꿨다고. 봉팔 이번 전쟁 이 양반하고 같이 할 마지막 전투일 것 같구만. 아 근데 바꾸라고 내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공지를 아직도 안 들었어. 아 바꾸고 있습니까? 오케이 빨리 이거를 빨리 뭐냐 이거를 네 개를 있잖아요.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나누고요. 이거 타운센터 중간으로 배치하세요. 아 봉팔님이 지금 MAVEN 저분인가? 아, 빨리 바꿔주세요. 시급 하겠습니다 진짜. 개전 1시간 남았거든요.
월드워 사전 예약했는데 크라운을 왜 안 주죠? 그러게 여쭤도 아직 못 받았어요.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저 식겁하겠습니다. 한 명 더 있지 않나? 한 명 누구지? 찾아내. 아 빨리 찾아내. 한 명 누구야? 아까 내가 식겁한다 했던 한 명. 접속 중이라. 야 빨리 로그 오프해. 야 지금 뭐냐 12시면 집 잘 시간 됐잖아. 빨리 자 임마들아. 자면은 그대의 집은 내가 가져갑니다. 크라운 어그로? 크라운 어그로 넥슨은 뭐 국제 게임이라 그런가? 아직까지 뭐 외국 게임이기 때문에 외국 게임인가 도미네이션이? 서비스를 넥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게 뭐 주겠지 언젠가 준다 캐서 주겠지. 아 준다 하면 주겠지. 아 주지 않겠습니까? 어 기다리면 주겠지요? 야 15만원 15만 됐으네. 근데 아직 병사가 덜 만들었다 됐으네. 아 넥슨이 지금 본사가 어디죠? 근데 일본에 있나? 제주도에 있나? 일본에 있나? 본사가 일본에 있나 제주도에 있나 모르겠네. 어, 잘 기억이 안 나네. 전술 3개 착착착 하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준비가 됐고. 근데 왜 포병? 아 포병 이제 만들어졌네. 오케이 완료해. 됐어 가자. 여가부 그걸 세부 해야 되는데 그 폭파시기 부대 해야 되는데 맞죠? 여기 있는 병사를 진짜 뭐냐 약발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떠한 부서 파괴 작전 가면서 어 그 건물 하나 딱 있고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이 그 건물을 공격하는 거지.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저걸 막 불바다로 아니 뭐냐 그 건물을 막 불바다로 만드는 거지. 내가 어느 부서라고 내가 차마 입에 못 닦겠는데. 어 재밌지 않을까? 어 그 건물 하나 딱 세워놓고 어 무슨 부 딱 적어놓고 어 거길 불바다로 만드는거지. 어 가입은 비경대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경대 검색하시면은 비경대 가입하고 싶어요. 거기 일단 가입해놓으세요. 내가 건물 이름이 뭔지는 내가 입에 도저히 못 닦겠어. 어느 부서 하나 딱 해놓고 어 각종 게임 부서 게임 뭐 제안하는 놈들 있잖아 싹 다 해놓고 어 스트레스에서 개꿀잼 멋있겠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부서에서 그걸 보면은 거품을 물겠지. 거품을 물겠지?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선군 17만원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 17만원 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타운센터부터 일단 폭파시키고요. 자 봅시다. 야 체력 회복 훌륭하네. 정면 밀고 빵! 뺑! 훌륭하군. 전투기 돌격 적의 타워를 무너뜨려라. 폭격기 투하. 야 저 보루가 아주 그냥 우리 보병대를 녹이고 있구만. 국가별 전쟁하면 진짜 국가짐. 빵빵빵빵 뺑! 적군 수비군은 그냥 우리 전투기 있잖아 그거에 그냥 녹여줘. 조장 전투기 어, 적군 보병을 녹인다. 야 뭐야 우리 탱크 왜 저 피가 저거밖에 없어. 탱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보병도 많이 죽었다. 오케이 대충 다 무너졌나? 어 이제 대충은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자 빨리 밀고 들어가자고. 가자! 쏘아라 쏘아! 신나게 쏘아라! 저걸 무너뜨려라!
야 뭐야 비행선하고 다 날아갔어. 뭐야 이거 미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이게 비행선하고 전투기 다 날아갔어. 뭐야 이게. 야 의문사했다. 상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빡치네. 아니 꼬라지 어머니 이거 다 못 부술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느낌이 별로 좋지 않고 좋지 않은데. 느낌이 좋지 않아. 이상한데 지금. 김동주가 청소하러. 예! 됐어. 화가 난다 아주 그냥. 어? 집을 아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놨구나. 아주 멋진 친구들이었어. 감사합니다. 이런 샹카이 재훈련 재훈련. 아니야 지금 축복돼있지. 오케이 재훈련. 돈전치기가 안되네. 주마들이 나를 싫어하나?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닛 잡는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근데 영국 영국 뭐냐 산업이면 굳이 안 바꿔도 돼. 요즘 영국이 핫하게 뜨고 있어서. 약탈할 때 기병만 쓰는 거? 나 말이야? 내복하는 건가? 나는 태초에 약탈할 때 기병을 쓴 적이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창창창창. 어? 창창창창. 아 그래요? 조합을 하면은 근데 상상 마주 아주 적의 성을 슝슝슝 뚫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조합의 꿀잼이지. 탈출해야 돼 탈출. 병 얼마나 깨야 병에 살아오나요? 그 뭐냐 그 수비대 건물 있잖아요. 이 방어 건물만 다 터뜨리면 병사 다 살아옵니다. 그때 딱 승리해 그만두면 병사 다 살아와. 방어 시설만 완파하면 돼요. 쿠폰 저게 뭔 말이에요? 쿠폰이 저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저거 입력하면 300개 준대요. 한번 입력해봐요. 아 저도 받았네요. 범범범범. 저거 한번 입력해보세요. 300개 준다네요. 없는 사람한테는 300개도 훌륭한 훌륭한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하니 아주 좋습니다. 12만. 야 이거는 내가 굳이 털고 싶진 않은데 방어가 아주 훌륭해서 내가 한번 털고 싶긴 하네. 굳이 자원으로만 두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한번 갔다 올까? 지르고 오세요. F는 안 주더라고요. 전마들 F는 안 줘. 근대님 근대님 지금 뭐냐 고민이션 하고 계시다고. 채팅창 아니면은 길드 채팅창 아니면 밴드로 좀 얘기를 해둘래요. 아이폰 되면은 안드로이드 쪽에서 야 뭐야 야 그 골드가 없어. 뭐야 이거 미친. 이건 그거다. 골드의 현질했다. 골드의 현질에서 하면 저 영혼이 되지. 야 이건 뭐야. 야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나. 아주 훌륭하군.
가자! 가자! 성벽 따위 개나 줘라! 선벽 따위 개나 주는 이 훌륭한 플레이어에게 박수 세 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타운 센터 격파. 타운이 녹아내리는구나. 자, 임마 자금성 있다. 자금성에 저거 뭐냐, 대공타워 걸어놨네. 훌륭한 놈. 야, 잡을 거 많다. 뭐야? 아, 탱크가 보급기에 넘어와요. 오, 씨. 미친. 야, 꼬였다. 이런 미친 꼬였어. 조지 있는데? 와, 보러. 아, 쉣. 대공타워. 아, 대공타워 있다 캐치 내가. 아, 미치겠네. 국방분이 녹았어. 돌아버리겠구만. 야, 이거는 꼬여도 단디 꼬였는데 지금. 꼬있다 꼬이뿌스 꼬있다. 야, 꼬여도 아주 그냥 단디 꼬였다. 감사합니다. 어, 자결해. 우리 독일 국방군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자결하라. 뭐야, 의문 차량은 왜 있는 거야? 야, 임마, 아! 임마가 버그에 걸렸네. 왜 우리가 농다 했더만 임마가 버그에 걸렸잖아. 아, 쌍! 왜 우리가 농다 했더만 전마 쳐놀고 있네, 저거. 담배 피고 있네, 샹놈의 새끼 저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아, 오늘따라 욕 나올 일이 생기네요. 아, 저 새끼 저거 내려가 담배 피고 있네. 저 샹놈의 새끼 저거. 아, 따. 야, 죄송합니다.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새벽 이제 1시 다 돼가는데 한 곡만 부를게요. 예, 알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훌륭하군. 1절만에 시끄러 임마. 뭐 후렴구까지 들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네.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중세후로 당연히 혁명되죠. 산업가서도 혁명이 되는데 뭐. 산업가서도 혁명이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혁명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혁명하시면 됩니다. 크, 이제 개전까지 1시간 23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난 혁명할수록 드는 크라운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한번 하면은 크라운 600개이고 두번 하면은 그 스나이퍼님 그 뭐냐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크라운 그 혁명할 때마다 도대체 몇 개의 크라운이 듭니까? 아, 또 유스 스테이션 해야 되나? 예, 좀 알려주세요. 프랑스는 훈축 시너지가 꿀이라서 프랑스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빼면은 딱히 메리트가 없어. 솔직히 병사 빨리 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긴 하지만 그거를 제일 제거하고 있어서는 그냥 피그 길드 최대 병사 증가하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혁명 한번 할 때마다 크라운 600개 들리잖아요. 이거 다음에 크라운 몇 개씩 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의 스나이퍼님은 프랑스와 로마를 전화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와 로마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600개, 1000개, 그, 아, 600개, 800개, 1000개에요? 아니 내가 해봐? 어? 어 내가 막 신문에 파도타기 한번 해봐? 어? 전지탄 다 늘어서 파도타기 한번 달려봐? 아 그 다음부터 계속 1000개에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1000개랍니다. 처음만 600개고 그 다음에 무조건 1000개에요? 도미 초기화된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 600개 1000개 1000개에요 판타스틱하구만. 아주 판타스틱하구만. 야 잠만 재미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미친 걸 한번 해보자. 전차가 1분이지. 아 오케이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랜만에 이걸로 치워 이거. 오랜만에 이걸로 한번 해볼까? 어, 굉장한 일이 벌어질 텐데. 어, 농담이 아니라 이걸로 하면 정말 굉장한 일이 벌어질 텐데. 콜. 전차전을 보여주지. 어, 옛날 뭐냐 2차 대전 당시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지 가르쳐주지. 저는 저게 안 됐어요. 어, 밑에 탱크 안에 탱크 하나 놔둬요. 그러니까 탱크 원래 실드 전 이거 뭐냐 야들 전쟁에서도 탱크 앞세우고 뒤에 보병들이 쫙 따라갔잖아. 어, 그걸 따라해보자고. 산업시대가 꿀! 직결 누르고 쾅 버전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일단은 구글 스토어 메뉴 들어가셔서요. 제일 밑에 내려보면 그 쿠폰 사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코드를 입력하고 도미네이션을 지급하면은 지급 완료.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독 영상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저 전시되어 있어.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중세 화약시대 때 만들었던 멋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털어보셨습니까? 어 재미있어. 45초만에 게임을 끝내. 정확하게 51초만에. 자 이거 터트리고 병사가 주르르라. 자 아직까지 이건 장난이지. 자 갑니다. 한 번에 사라져요. 잘 보고 계세요. 쇼타임. 이게 바로 독일의 전투력.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전투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동영상이었나. 어, 그것을 저기서 해볼 수는 없겠지만 스토리 깨는 데는 할 수 있겠지요. 압도적인 화약입니다. 화약시대 때 독일 보병이 그냥 도끼 한자루 들고 돌려가면은 그것은 그냥 도망가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돼요. 상대해서도 안 되고 독일 뭐냐 보병들이 뭐냐 도끼 들고 쫓아온다면은 그냥 빠른 속도로 뭐냐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도록 바랍니다. 슬렌더맨에서 쫓기는 주인공처럼 빠르게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이 없거든. 그때가 우리 그 게르만의 분노 데미지가 15%였을 때거든요. 10%일 때. 지금은 15%야.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쪽에 시대 가잖아. 화약시대 때 독일병사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쿠폰을 10만명이나 주신다는 건가요? 네 10만명입니다. 예. 그리고 쿠폰 번호는 10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뭐 배포가 되니 알아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봐요. 우리가 또 쿠폰 어디서 입력하는지 모르는 걸 뭐 그래 배척하진 않으니까. 모르면 모를 수도 있어.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지.
시험용으로 스토리, 안 그래도 이 병사들은 스토리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어, 스토리에 무식하게 집어넣을 겁니다. 어, 안 그래도 저 밑에 거 저 다 깰라고 오늘. 어, 계속 뭐냐 딜라만 했더만 지겨워갖고 빠른 속도로 그냥 다 깨버리려고. 어, 추가 알파로 어, 그냥 비행기만 하나 몰고 가고. 아, 미안하다. 중전차 니도 그냥 집에 가라. 자, 중전차 비웠다. 병사 더 모집해라. 88인가? 어, 중전차 집에 갔다. 자, 계속 모약해. 자, 쭉 그냥 병사 100명 몰고 가자. 자, 그리고 니들만 완료시켜. 전투기 들어간다. 어, 이거는 뭐 천천히 하시고 갔다 올 때 동안 뭐 완료해도 되고. 자, 갑시다. 7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시입니다. 자, 이제 월드워 개막까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크으, 1시간 16분 남았네요. 멋져요, 멋져요. 어, 이제 31명 남았네요. 아, 곧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자, 기대된다. 오늘 3시 아주 기대돼. 어, 폭풍 아주 그냥 폭풍우가 지나갈 거야. 어, 미친 듯이 전투를 시작한다. 1시 남았습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입력은 구글 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자, 폭풍 준비 끝. 2, 1, 준비 완료. 다른 건 5초 남았네요. 하이비엠. 어, 패밀리와 비경대와 그리고 BMTF를 위하여 초소석 갑시다. 자다가 3시에 올게요. 때릴까? 아까 뭐냐 별 4개밖에 못한거 여기부터 밀자. 화끈하게 갑시다. 봅시다. 와, 딱 멋있네요. 그러면요 뒤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야 뭔데 이거. 헐, 사기인데. 야, 왜 저 뒤로 못 들어가는데. 야, 뒤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플레이어는 뒤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이씨 양아치네. 아치구만. 안되겠네. 가자. 이게 바로 인간 벽이다. 준비 끝. 포격병대 앞으로 모조리 쓸어버려. 하이비엠.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좋았어. 아프리카 점령잼. 야, 여기서 병사 잃은 거는 솔직히 쪽팔린 거다. 어? 아무리 작살총을, 아, 작살총 발리스타에는 맞으면 죽을 만하지. 아무리 현대보병이라도. 어, 발리스타 그 큰 거네야 살초계 머니에 맞으면 솔직히 죽어야 정상이야. 자, 다시 병사 기다렸다가 오늘 저거 다 깨자고. 아니다, 니들은 병사를 생산해. 우리는 깨러 갔다 올테니 가자. 가봅시다. 아, 나중에는 특공대도 보내야겠어. 크, 넓다. 어디로 갈까? 이 밑으로? 콜. 갑시다. 기억도 안나. 지금 내가 옛날에 저기 깔았는데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럼 난 천재게. 그대여, 내 기억을 알면서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야, 바글바글하다. 탱크 앞으로. 갔다와. 어, 갔다와.
어, 그냥 살포시 밟고 와. 이것도 갔다 와. 촥촥촥촥. 파괴의 신이다.